또 남양주 얼구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제가 오늘 저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학생이 보낸 겁니다. 김혜숙 교수님은 경찰 투입과 학사 비리 관련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청문회를 시청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김혜숙 교수님까지 비리 교수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부디 청문회에서 교수님 노고가 컸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교수님, 여러 가지 저 정의로 나왔는데 이런 학생들의 뜻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들이 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셨고 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언론인으로서 용기 있게 언론을 활동을 하다가 또 박해받은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십사 제가 그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 저 이대 총장님, 전 총장님, 최경희 총장님, 그리고 김경숙 학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또 문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는 이 자료는 이대생들이 3개월 동안 불의와 싸우면서 만들고 모은 자료입니다. 이대생들이 계속 싸워왔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 자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발언이 이어져서 많은 이대인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온 학생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불의를 떨치고자 노력했던 이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학교를 비하하지 말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 이 학생들의 노력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대생이 보내온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7월 30일 날 무려 1,600명의 경찰이 평화로운 학생들의 집회를 평화로운 건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진압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때 같은 시간에 대학 당국은 학생들한테 대학 구성원들한테 문자 보냅니다. 오늘 총장님과 학생들의 조건 없는 만남을 진행하고자 하니 학생들 다 모여달라고 이래놓고 경찰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총장은 자기가 초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문서에는 총장 직인이 찍겠습니다. 경찰은 총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경찰 투입을 요청해달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우리 당의 진선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총장의 요청으로 경찰 투입했다. 동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현실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학생들이 회장 내에다가 특정한 이런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들이 그토록 바라던 총장은 오지 않고 경찰들이 무장 병력들이 해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이 받았을 배신감과 그 충격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경희 증인. 네.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공문은 이제 시설물 보러 갔고 토요일 날은 이미 경찰이 이제 사건이 많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안에 이제 있던 그 교직원들을 이제 밖으로
내 나오게 하려면 그 총장의 기관장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전화를 받고 줘서 제가 구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경찰이 우리 교내에 들어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교직원들을 안전하게 좀 구출해 달라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확실하고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선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국정에서 국정감사 종합 그 마지막 날 서대문 그 경찰서장님께서 그 본인의 판단으로 들어왔다. 저는 구출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상처를 입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마음 아프고 저도 아직까지 상처가 크게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치유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는 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를 두 번 정도 만났다 했죠? 네, 단체에서 같이 만난 겁니다. 오늘 다시 그 네. 방송을 보고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2014년 알프스 여성 최고 과정 동창이라 합니다. 이분도 네. 여기 참여했던 분입니다. 네, 네. 알프스 과정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힐튼 호텔 7층에서 조찬하죠? 저는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여러 번 저 총장이 참석하셨다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 최고위가 다른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보통 이제 중간에 총장 이분의 이야기는 식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총장이 참석했고 김장자 씨 바로 옆자리 VIP석에 앉아서 항상 담소하는 것을 목격해왔는데 아, 두 번밖에 안 만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행사에 두 차례 정도이고 헤드테이블에 보통 당시 회장님과 총장을 옆에 앉혀서 아마 얘기한 그러니까 총장과 그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헤드테이블에 예, 앉았다는 이야기죠? 헤드테이블에 대여섯 분씩 항상 같이 앉아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난 적은 두 번은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른 최고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그분이 혼돈하지 않을 그 외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일단 전혀 없고요. 공식적 제가 임기를 2년 2개월뿐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두 차례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